그러니까 호감이 오는 거고 바로 오잖아 시그널이.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거거든. 그래 사람을 다뤄보고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뭐 사업을 해보고 그랬던 사람들은 거의 생각은 같아. 제일 구하기 힘든 것도 사람이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람이야. 이게 힘든 거거든 이게. 그래서 사람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한 명 뽑는 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.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. 한 명 뽑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는지와 어느 만큼 대우를 해주는지 이걸 봐야 돼. 근데 아직까지 국내 회사는 상당수가 그냥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아서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외국계로 많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쪽으로 가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왜 옆에 사람들이 다 막 달려가거든. 그러니까 오씨 난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덩달아 막 뛰다 보니까 내가 마라톤을 하고 뛰진 못하더라고. 걸으라고 계속. 걷기라도 하라.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거든. 이게. 누워서 자는 애들이 내가 많이 봤잖아. 일어나 임마! 그래도 안 일어나. 왜요? 편한데? 난 잘래요. 지 다리가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. 니네가 성장을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후배들 좀 챙겨라. 성장을 시키는 즐거움도 꽤 크다. 그러다 보면 더 큰 걸 너희가 얻게 될 거야. 그랬어.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희들의 경험치가 일단 더 올라가야 되니까. 타협을 했어요. 내가 이상 뭘 안 바라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 있는 게 괴롭지는 않으니까 마음은 편해요. 선생님 만나고 난 뒤부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. 있는 계속 짜증이 밀려오고 막 열받는 거예요 계속. 그래가지고 아 뭔가 하긴 해야겠구나.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안 보려고 했구나. 느껴졌고 꼭 외국계 아니야 너. 지금보다 나은 회사면 돼. 외국계 네가 바로 어떻게 가 볼까.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회사. 대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네가 했던 경험치를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곳을 고르면 안 돼. 절대 그건 아니야. 전혀 다른 분야여야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해. 왜냐면 각자의 최선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.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게 기준인데 그 기준을 본인이 납득을 못하면 그 직종은 못 가는 거야 걔는.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진짜 뭐 매일 여기 오고 뭐 내가 붙잡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는 주겠지만 뭐 그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잖아 그런 거. 정말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도 결국은 못하고 공돈 일을 하기도 해.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런 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하니까 뭐 처음엔 비행기 했었지만 네. 현실적으로 비행기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 현재는. 그럼 비행기가 아니어도 좋다. 오히려 잘 됐다. 비행기로 갈 수 없어서 난 포기하고 그래서 난 이 길로 갈래 라고 시작한 게 얘도 그런 케이스거든. 요즘 세대의 직업은 이전에 없던 직업들이 많아져서 뭐 학교에서 뭘 배우고 뭐 무슨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이런 거 없어. 전혀 엉뚱한 곳에서 얼마든지 와. 가능해. 얘도 그렇게 저기 있잖아. 다 똑같이. 전혀 자기가 했던 거랑 다른 걸 하고 있거든, 지금. 근데 핵심 가치. 어떤 조직에서든 원하는 핵심 가치가 있거든.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. 그게 뭐냐?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달래. 취업하고 싶다고, 어디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, 얘가 나를 안 믿어. 야, 그럼 이거 이렇게 해. 근데, 안 믿어. 안 해와.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, 걔를. 나를 뭐 안 믿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믿어. 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, 걔한테. 그거야. 믿어야 돼. 그 회사를. 그 사람을. 니네가 의사를 찾아가도 마찬가지인 거야.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지.
식당에 가도 식당 사장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지. 들어가면서 벌써, 아, 이놈이 될까 안 될까, 이 회사가 과연 어떻게 될까, 아예 등이나 쳐먹고 나와야지,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보인다고 다.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싸가지 있게, 오케이 저 키워주십시오, 저 한번 걸겠습니다, 이런 마음가짐. 그럴 거, 그 마음가짐이면 못할 게 어딨어. 다 해. 지금 니네가 못 가질 직업은 없어. 움직이는 직업을 일부러, 같은 거라도 노력을 했지. 의도적으로 필요해도 돼. 그래서 애초에 내가 한 번은 영업이라는 직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. 애초에 처음부터 영업이라는 직종을 도전해보는 것도 난, 없었던 거 봐. 그래서 뭐, 지금 어차피 요즘은 필드 서비스 하는 직종이 많아서, 뭐, 그쪽으로,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필드 서비스니까, 그걸 조금 더, 좀 레벨을 높여서. 그걸, 그런 욕심은 항상 가지고 있죠. 그런 회사로 좀 알아보고, 지금 네가 했던 거를 또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, 다 전혀 다른 분야로. 아예 다른 분야로? 했던 분야로 또 가면 넌 이용당하기 딱 좋아. 네가 배울 게 없어. 그러니까 아예 전혀 다른 분야로 가. 그러니까 아예 기계로 가.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해. 야, 씨, 공부하자 그러고 딱 앉아서 공부하면 한 시간 해봐야 뭐 몇 개 못 푸는데. 그쵸. 막 일하면서 짬짬이 하는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거지. 단지 좋아요. 다 알잖아. 그치? 따지 사면서 하는 공부가 제일.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하는 공부가 더 잘 되고. 기억이 맞아. 더 올라. 그렇게 일부러 나 자신을 타협하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는 게, 혼자 있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, 자꾸. 움직여야 되고, 옆에서 자꾸 자기 될 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피드백도 받고 해야 돼. 일단 뭐 니네가 취업을 했어도 자꾸 꾸준히 다른 회사도 보고 이력서도 업데이트를 해서 또 올려놓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. 일단은 지금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생각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이력서, 자소서를 너희는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생각하고 써서 일단 오픈을 해놓은 거.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.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어.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다. 외국계 기업을 난 들어갈 거야. 근데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. 이런 얘기를 써서 그냥 오픈해놔. 누구라도 봐라. 그게 믿기지, 일단 낚시야. 근데 그걸 무는 회사가 있을 거야. 그 회사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. 그 확률이 높일 수 있도록 자소서를 쓰게 나는 너희들을 주문을 할 거니까. 모집 공고 하나는 무조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찾아오고, 무조건. 하나라고. 오케이? 너도. 어디든 네. 상관없어. 마플대학에도 괜찮으니까 찾아와. 이력서, 자소서. 네. 그러니까 잡코리아에다가 딱 그냥 공개형으로 오픈할 수 있는 거. 다음 주에, 오케이? 네. 약속 안 지키면. 알았어. 그거 안 들고 올 거면 여기 위스키 한 백스 들고 와. 잭 다니엘 한 백스 들고 와. 미리 짝으로 형 우리 공부할래. 여기서 이력서야. 이력서, 자소서 한 세트. 네. 이력서, 자소서 공고. 공고야, 이건 계속 내가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. 이 회사 계속 들여다보고, 정보도 듣고, 같이 여기서 분석도 해보고, 그런 과정에서, 아, 이런 회사는 왜 가면 안 되는구나. 아, 이런 회사는 왜 이걸 난 좋다고 하는지. 너, 니네 회사를 내가 가라고 했던 이유 지금은 이해돼? 내가 그걸 내 눈에 그게 보인 걸? 지금은 조금은 이해돼요. 면접 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같이 생각해보니까 느껴져요. 네. 그래. 그게 니가 경험을 하면서 지금 알아가는 거잖아. 네.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니가 못 본 건 난 그때 본 거고. 그치? 근데 너는 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했고, 나는 너한테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그게 보였다라는 거잖아. 이게 경험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인 거야.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는지.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. 경험을 해야 되지. 너희도 언젠가 후배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,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. 조직생활을 할 때 언제까지 막내로 부려먹기만 할 거야 계속. 아니잖아.
계속 경험을 하면서 너희가 성장을 해가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가능하면 많은 걸 해봐야 되는 거야.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지.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뭐 네가 제일 좋은 거는 뭐 들어가서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시행착오 해보고 이게 제일 좋은데 이러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야. 너희는 나를 이용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뭐냐?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. 시간 낭비 줄이는 거. 이제 내가 아니라도 분명히 좋은 회사 들어가려 해야. 다만 내가 한 몇 년은 줄여준 거. 근데 그게 어디냐, 이 젊은 나이에. 1년이면 니네 엄청난 걸 해낼 수 있는 거지. 내가 했던 경험치를 그냥 니네 이용만 하면 돼.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, 아까 얘기했던 20년 걸릴 거 10년으로만 단축시키면 그 뒤에 니네들이 즐겁게 살 날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.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.